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퀘스트 주제는 100일입니다. 100일이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많은 시간 살아왔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이 100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100일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이란 시간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100일을 주 단위로 한번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14주 2일이나 남았어요. 14주면 요즘 선생님이 보는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의 우투두 영투두를 몇 번이나 더 28번이나 더볼수 있는 14주 2일이 남았고 1단위로 쪼갰을 때그 10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루에 세 끼씩 밥을 먹으면 300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300끼를 먹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다시 시간으로 쪼개 보면 2,400시간이 남았어요. 시간 단위로 보자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1,200편을 볼수 있어요. 100일 동안 2시간짜리 영화를 시간 단위의 관점으로 유닛을 바꿔 보는 거죠. 시간 단위 관점으로 보면 1,200편의 영화를 볼수 있어요. 분 단위로 들어가면 14만 4천분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노래를 한 곡당 몇 분으로 잡고 선생님이 나눴을까요? 약 3만 6천 곡을 들을 수 있대요. 보통 우리가 노래 한 곡에 3분에서 5분이라 했을 때 3만 6천 곡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걸 다시 초단위로 쪼개 들어가 봤어. 이렇게 긴 시간이에요. 10배? 864만 초. 이 시간 동안에 요즘은 그 짧은 영상, 한 30초짜리 정도 되는 인사 영상으로 본다면, 28만 8천 개를 볼수 있다. 지금 이 퀘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생님, 이 조교가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목요일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스팟 준킬러 스팟 강의를 하고, 조교님께서 미리 이제 오늘 퀘스트는 100일이야. 우리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선생님이 원하는 주제대로 퀘스트 이 페이지를 만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조교님이 본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해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딱이 각을 잡아서 주니까 그 안에 이 조교님의 자유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너가 바로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어차피 100일이라는 시간에 선생님은 큰 의미를 담지 않거든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5주 전략 퀘스트를 찍었고, 그 5주 전략으로 공부를 스타트 하신 분들은 그대로 쭉 계속하면 되는 거고, 100일이라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었고, 100일이니까 특별히 더 응원은 하겠지만, 100일 응원 퀘스트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수능 전날,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100일 응원 퀘스트라서 조교님의 창의성으로 한번 퀘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놔 보세요. 선생님은 강의를 촬영하고 끝에 퀘스트를 촬영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놨어요. 약간 그 결이 선생님이랑 좀안 맞는 조교님인데, 어쨌든 난 선생님이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설명을 보니까 짧은 영상이래요. 한 30초짜리. 그거를 28만 8천 개나 볼수 있는 시간이다. 네, 그런가 봐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 시간이야. 여러분들은 아세요?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 이렇게 쪼개 나갔을 때 가장 짧은 단위로 시간을 쪼개면 그 마지막 단위가 바로 플랑크 시간이래요. 플랑크 시간으로 보면 장난하나 싶기도 하고 오늘 선생님과 그 조교님은 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복수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이 1.6039 곱하기 10의 50, 이 숫자 곱하기 10의 50 거듭 제곱의 플랑크 시간이 남아있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 100일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 모든 유닛은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100일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여러분들이 살았던 100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남은 100일 동안 바뀌어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현장에서 13년 차
수험생은 11년 차예요. 13년 동안 현장에서 굉장히 밀접해서 수험생들과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조교님들은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13년 동안 학생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성적을 만들어서 입시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오랜 밀접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하나는 100일 동안 못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불가능한 일은 없어. 100일 동안 그 엄청난 기적들을 충분히 만들어. 정말 만들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선생님이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허무맹랑한 PPT를 보면서 차라리 그걸 데이터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수능이 되기 전에 100일 동안 기적을 이뤘던 현장에서의 수험생들, 그리고 선생님 온라인 수강평으로 올라왔던 온라인 수강생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100일이 가능한 시간이냐, 너무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 아마도 이 PPT를 만든 선생님의 조교님은 그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어떤 단위로 쪼개도 어떤 걸로 설명해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 인생에 압도적인 100일이 될 거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을 것 같아요. 포장하는 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100일이 될 거다. 단, 이 10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을까,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100일을 지나갔으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5주 전략 캐스트를 촬영을 했고, 그 5주 전략이 이번 주까지는 유효해요. 만약에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9평 대비 5주 전략. 근데 이미 1주가 지났으니까 지금 시점은 4주 전략이 돼야 돼. 그렇다면 5주 전략 캐스트를 보시고 4주 전략으로 변환시켜서 활용하시면 돼. 4주 전략으로 변환시키는 첨부 파일을 선생님이 이 캐스트 밑에다가 파일을 달아 놓을 테니까 5주 전략과 4주 전략을 비교해 보시면 8월 14일까지 개념 기출 중킬러 N제 그리고 단원명이 없는 다양한 N제들 8월 14일까지 개념 정리, 기출 분석 그리고 다양한 N제들에 대한 경험을 하셔라라는 걸 4주 전략으로 압축해서 넣어 놨을 거예요. 그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5주 전략, 4주 전략 다음 주에 선생님과 함께 3주 전략 이렇게 쭉 나아가면 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하루하루 속의 100일은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이 100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00일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미래의 시작 100일 전. 그렇죠. 너무 가슴 뛰는 시작 전. 100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다시 자, 이 100일에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하기 전, 이틀 전에 강의를 끝내고, 일요일 밤이에요. 그러면 4일 전인가요? 일요일 날 강의와 강의 사이의 공강에 선생님 수강생이 한명 찾아왔는데, 치의예과를 간 선생님의 수강생이에요. 그 학생은 고3 때 바로 본인이 원하는 치의예과에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건 고3 내내 치의예과가 꿈이지만 단한 번도 수학에서 1등급이 나온 적이 없었던 학생이에요. 수학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되게 안 나왔고, 매주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반이 어떤 반이었냐면, 미적분 선택자. 그때는 이과생이었어요. 이과 최상위 반이었고, 그 반이 바로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그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 학생이 그 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잘하는 그 반에 두명 중에 한 명은 2020학년도에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됐었고, 둘이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된게 바로 그이 찾아온 친구가 있던 2020학년도의 고3이었던 거야. 그 분당에서 선생님이 2년 연속으로 하나의 교실에서 만들어냈던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친구로 있을 때의 그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반에 들어올 수가 없는 실력이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이 학생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아까 선생님이 스팟 모의고사를 촬영하면서 잠시 어떤 래퍼 얘기를 했는데 그 래퍼의 랩을 들으면 너무 슬퍼.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랩을 저렇게 할까가 막 느껴져, 지나간 시간이. 그래서 그랩 하나만 딱 들어도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친구를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그 느낌이었어.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 수학 성적이 잘안 나와. 한 번도 1등급이 나와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선생님이 우리 만든 천우신조가 좀 어려우니까, 한 번도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넘어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공부했던 흔적이나 본인의 책, 본인의 과거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너무 노력을 했더라고. 너의 이 노력은 분명히 네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줄 거다. 그래서 그 반에다 집어 넣은 거야. 그래서 그 반에서 고3 때그 어마어마한 학생들이랑 너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했을 때 그것이 빗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전과목 자연계열 수능 전과목 만점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한 교실에서 나란히 2년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친구들이 나란히 2년 연속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될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 봤던 선생님이 현장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반에 들어간 이 친구가 매주 울면서 집에 갔어. 딱 100일쯤 남았을 때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 3 들어와서 매주 선생님과 모의고사를 보고 엔젤을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내용 자체에 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친구들은 막 착착착 넘어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도 선생님 시즌 3 들어와서 한 주도 울지 않은 주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다이어리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리에 9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타임들을 이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는데 이런 색칠이 10분 쉬고 이런 색칠들이 빼곡하게 되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 공부하기로 한 것들을 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어. 그리고 그게 비어 있는 건 반드시 그주 주말에 다시 적혀 있고 그게 형광펜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 이걸 보면서 있잖아. 실명이 소윤이에요. 소윤이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실명을 밝혀도, 왜냐면 선생님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 사랑했던 수강생이거든요. 사랑하는. 네. 근데 소윤아, 너 분명히 될 거야. 아니,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줘? 넌 분명히 될 거야. 의예과나 치의예과를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수험생들에게는 되게 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고3 때 선생님은 이 반에서 고3 때 의대 치의예를 바로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는데 이 소윤이한테도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반에 100명 정도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한 반에 100명 정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 한명한 명에게 미친 듯이 집중을 해요. 근데 그 미친 듯이 집중을 할때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지금의 성적이 아니라 얼마나 하루하루를, 얼마나 하루하루를 꽉 채워 노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해요. 그래서 소윤이가 그 반에 들어왔고 매주 울면서 집에 간다 하더라도 아니, 넌잘될 거야. 아니, 너 괜찮아. 좀저한 번도 1등급이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치의학과가 가고 싶고 가려고 하는 거를 다 주변에서 비웃어요. 저는 진짜 할수 있을까요? 진짜 할수 있어. 왜냐면 이게 증거야. 이게 과거고 미래에 너는 입시 결과가 좋을 거야. 근데 과거 미래는 어차피 병행해서 흐르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네가 요 다이어리에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이게 너가 의대를 합격했다는 증거야. 미래에서 온 증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쓴이 다이어리와 이 노력은 사실은 미래에서 온 증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는 합격했어. 알수 있어. 이건 100%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매주 매주. 근데 그 소윤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진짜 치의학과를 갔거든요. 수능에서 처음으로 인생 최고점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1등급이 넘었고, 처음으로 인생 최고점을 받았어요. 100점이 아닌 최고점. 그래서 소윤이라고 내가 실명을 밝혔으니까 점수를 밝힐 수가 없네. 100점이 아닌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울며 불며 다니다가 진짜 치의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매년 찾아와요.
매년 올 때마다 선생님은 못 알아봐요. 왜냐면 매년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못 알아보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00일이라는 시간 자체, 100일을 놓고 100일 동안 무엇을 할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100일을 채우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거예요. 기적은 선생님이 이런 하루하루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걸 보면 너 서울대에 갈 거야. 서울대 경제학과 갈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게 어디야? 고대 경영? 너 고대 경영 갈 거야. 작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선생님들이 인서울 수시를 써준다는데 딱 보니까 노력이 고대 연고대는 갈 노력이야. 너 수시 쓰지 마. 갈수 있어. 정시로 고대 경영을 갔어요. 이거를 예측할 수 있어. 선생님 점쟁이여서 예측해? 아니, 지금 그 학생이 사는 걸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야. 이건 선생님은 이 시점이 미래라고 생각한다니까? 오늘 얘가 사는 모습이 합격을 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게,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예요.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에요. 소윤이가 인생 최고점을 수능장에서 처음 받은 것. 기적이죠. 본인이 원하는 생각도 못하던 치의학과를 한 번에 간 거. 기적이야. 근데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이러한 노력의 당연한 결과. 그냥 얘가 살았던 시간의 흔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증거예요. 이건 마치 치의학과를 붙은 학생의 미래에서 온 증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지켜봐.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미래에서 온 증거인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흐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지금 쓰고 있는 그 다이어리가 합격했다는 증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선생님이 느끼는 100일이에요. 100일이라는 시간을 통으로 놓고 기적을 만들긴 어려워. 하지만 그 100일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그걸 유닛으로 쪼개서 하루를, 한 시간을, 1초를 어떻게 살았냐? 그게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의 증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100일. 그리고 이 100일은 우리 조교님께서 미래의 시작이다. 100일 전. 네. 진짜 행복한 시작을 하기 위해서 100일간 인생 다시는 할수 없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그에 합당한 결과가 올 겁니다. 그게 증거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100일이어도 100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